타임즈. 네, 에릭 클랩톤 시그니처인데 바디가 애쉬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애쉬입니다. 애쉬. 네. 처음 보는 애쉬. 애쉬 클랩튼. 애쉬 클랩튼. 뭔가 약간 좀 생소하기는 한데 우리가 57 애쉬를 이제 지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새로운 매력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 기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미 뭐 들어본 사운드긴 하지만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기대가 돼요. TBX랑 미드 부스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애쉬는 원래 56년도까지 팬더의 메인 목재였는데요. 57년도, 56년도부터 이제 엘도로 메인 목재를 교체를 하면서 57부터는 이제 엘도가 주류가 된 기타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시기적으로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았던 게 이제 57 스트라토캐스터가 그렇겠죠. 되겠죠. 그래서 57 스트라토캐스터는 시작은 엘도였으나 애쉬 옵션들도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애쉬 에릭 클랩튼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전임의 렐릭이잖아요. 렐릭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에릭 클랩튼 하면은 이 일단 지판이 아주 깨끗한 하얀 메이플로 정말 티 없이 그런 맑은 메이플이 항상 떠오르는데 오늘은 굉장히 조금, 지저분한 네, 조금 네. 이렇게 까서요. 전임의 렐릭. 네. 만약에 에릭 클랩튼이 개인 아티스트가 아니고 세션맨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죠. 이런 네. 느낌으로 네. 평행 네. 우주를 한번 다뤄보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임의 렐릭 시리얼 넘버는 CZ569-365 모델이고요. 네, 오늘은 애쉬 바디로 진행이 됩니다. 스펙 차이를 좀 살펴보자면은 지난 시간에 썼던 엘더가 셀렉트 엘더 우레탄 피니시잖아요. 얘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에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메이플 4개 사틴 우레탄 피니쉬였는데요. 얘는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긴 글로스예요. 그렇죠? 예. 여기가 까져서 그렇지 예. 이쪽은 글로스입니다. 맞습니다. 앞쪽도 그리고, 다 반짝반짝해요. 네, 네. 지난 시간과 다른 건 리프트손으로 켜낸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쪽에 보면 결이 반듯반듯하게 보이죠. 리프트손. 그리고 본넛, 신세틱 본넛에서 본넛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요 정도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746만 8천 원에서 813만 6천 원으로 약간의 상승폭이 있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45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76mm입니다. 네, 바디는 투피스 셀렉트 애쉬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넥은 리프트손 메이플 소프트 V넥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너트는 본넛에 너비 42mm고요. 지판은 네, 메이플 통입니다. 통넥이죠. 네, 지판 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빈티지 스타일 프렛이 들어가 있고요. 빈티지 노이즐리스 싱글 코일 스트래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의 톤 2개, 그리고 마스터 TBX 톤 컨트롤, 트래블, 베이스, 익스팬더입니다. 네. 그리고 톤 2에는 마스터 액티브 미드 부스트가 25dB까지 올라가고요. 5의 픽업 셀렉터입니다. 블락드 아메리칸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그러니까 이것도 에릭 클랩튼의 가장 특징적인 거죠. 블락드 막아놨죠. 안 움직이게. 네, 나무 토막을 여기다 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작용을 완화해. 어려운 뭐 스펙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블락해놓은 네. 겁니다. 컬러는 에이지드 화이트 블론드. 정말 해본 적이 없는 희귀한 스펙의 에릭 클랩튼 모델.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애쉬 소리도 팍팍 잘 나고 좋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좋네요. 마샬로 바꿨고요.
와우. 좋습니다. 이게 결정적일 때 진짜 트래블 부스트, 저 미드 부스터라는 거 참 좋아요. 네. 야, 듀얼리스트 이제 넣었고요. 하고 좋네요. 네. 야, 뭐 좋아. 애쉬가 스펙은 어색하지만 소리는 또 에릭 클랩튼 소리네. 짱짱해요. 자, 레드락이고요. 와우, 좋다. 좋다, 이거 진짜 좋다. 네. 아주 좋은데요? 좋습니다. 아. 자, 이건 줄이고. 야. 애쉬가 진짜 여름에 잘 어울리는 목재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오늘 하게 되네요.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자. 기가 막힌다. 네. 아, 좋네요. 애쉬 클랩튼. 네, 좋아요. 이게 더 낫네요.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야 이거 좋다. 잘 들어봤습니다. 아...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 평 드릴게요. 화이트룸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룸. 네. 네 지난 시간에는 선샤인 오브 유어 기타. 네. 이번 시간에는 화이트룸. 네 저는 에릭 스파클래튼. 에릭 스파클래튼. 네 굉장히 스파클래튼. 네 스파클한 그런 느낌이 정말 청량한 사운드. 이 더위를 날려주는 애쉬 사운드. 계속 듣고 싶죠 이거 참. 네. 아주 아주 그냥 애쉬원한 사운드. 네. 애쉬 스파클래튼. 아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3점, 오호. 평균은 82점입니다. 오늘은 두 개 다 제가 선생님보다 더 많이 드렸네요. 그러네요. 네, 오늘 이렇게 에릭 클랩튼의 엘더 애쉬 조합으로 한번 두 개를 비교해서 잘 들어봤고요. 오늘 뭔가 약간 이 팬더를 들으면서 그 애쉬의 좀 재발견이랄까 오칠과 애쉬는 전혀 뭔가 그 연결고리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사실은 오칠은 엘더를 쓰든 애쉬를 쓰든 오칠 소리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TVX 톤 컨트롤과 미드 부스트의 파워에 대해서 이 고성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실감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알고 보면은 되게 빈티지 지향인 것 같지만 에릭 클랩튼 기타는 네. 은근히 사실은 되게 테크니컬한 기타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뭐 존 페트루치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 존 페트루치. 아 그렇군요. 네 옛날 존 페트루치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쉬 클랩튼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기타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